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만나 폭행해 기절시킨 후 집단 성폭행했고 그 모습을 촬영해 협박했습니다. 협박과 성폭행은 1년 동안이나 반복되었고 지목된 가해자 수만 44명에 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 여학생과 가족들이 가해 학생의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뒷일이 걱정 안 되냐, 가해자 부모 중 한 명은 딸을 잘 키웠어야 한다, 먼저 꼬리를 쳤다, 억울하다며 2차 가해성 언론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의 공분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형사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된 겁니다.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았는데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가해자들의 신상과 현재 근황을 폭로하는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방송인 백종원 씨가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지난 2022년에 게시된 영상인데 최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온 남성이 여중생 성폭행 주동자로 지목된 겁니다. 해당 남성을 찾아내 이런 근황을 폭로한 한 유튜버는 이 남성의 SNS 계정도 추적했는데 딸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고 적은 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의 근황도 공개됐습니다. 이름을 바꾼 뒤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엔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해당 남성이 근무하는 걸로 알려진 외제차 전시장 포털 사이트 리뷰에는 별점 테러가 잇따르고 결국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령경찰서 홈페이지에도 항의글로 뒤덮여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령경찰서 소속으로 알려진 여성 경찰관 A씨가 과거 가해 남성들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저희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첨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